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133페이지고요.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인데 두 가지 정도만 주의합니다. 이제 개별 법률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전략적 접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법령 시행 규칙의 내용을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요.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 2018년도 시험 보시는 해인데 최저임금이 얼마냐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135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최저임금 고시해 놓고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시간급 7,530원 지급한다. 뭐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7,530원이다. 예, 요 내용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최저임금액을 자,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데 133페이지에 보시면 수습, 예, 하단부요. 박스 안에 보시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는 10%를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예, 기억을 합니다. 자, 2018년 얼마요? 예, 7,530원 시간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수습 사용 중의 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는 네, 그렇죠. 10% 이거에 10%를 감액 적용한다. 네, 두 가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벌칙을 좀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게 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벌칙이 굉장히 커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이건 135페이지 하단에 나와요.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편제상 볼게요. 136페이지 보시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태보법. 예, 여기에서는 이제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요 퇴직급여가 뭐냐고 얘기해요. 퇴직급여라고 할 때, 요 퇴직급여는 퇴직금하고 퇴직연금을 얘기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두 가지가 있죠.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것하고,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예, 이 용어에서 다 나와요. 136페이지에 예, 보시면 5번에 급여란 퇴직급여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이야기하고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퇴직금. 그러니까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여기에 퇴직연금, 퇴직연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139페이지에 나오는 이 두 가지예요. 퇴직금의 경우는 중간정산을 하고, 퇴직연금의 경우는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한 이야기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원하면 무조건 해줬어요. 그래놓으니까 실제로 필요할 땐 돈이 없는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법으로 정합니다. 또 퇴직연금의 경우도 꼭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담보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퇴직금을 담보로 50% 범위 내에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그 138, 139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과 또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 예,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퇴직연금에서 1-2, 2, 3, 4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본인이 주택 구입하는 경우, 예, 이거 담보 제공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주택 구입. 예,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가입자가 전세금 뭐 이런 것들이죠. 전세금. 그 다음에 세 번째 6개월 이상 요양, 예, 6개월 이상 예, 요양의 경우. 그 다음에 직전 5년 내 파산, 직전 내 개인회생 신청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중간정산에도 나오고 담보제공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건 139페이지에도 1번에 주택구입, 2번에 임대, 3번에 6개월 이상 요양, 4번에 중간 정산한 날로부터 역산 5년이네. 그죠? 파산, 5번에 개인회생 예, 절차 개시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어. 똑같다. 이제 독특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38페이지 보시면 예, 예, 거기에 4-2가 있어요. 대학 등록금 홀례비 장례비. 대학 등록금 홀례비 장례비 이거는 담보 제공 사유에만 들어 있습니다. 담보 제공 사유. 자, 그러면 중간 정산 사유에만 들어 있는 건 뭐냐? 139페이지에 보시면 6번. 사용자가 기준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급여가 떨어진다. 임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면 임금 피크 뭐 이런 거죠.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 그죠?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한 거죠. 또 하나는 예, 예 6-2번 보시면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줄이는 계약을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이렇게 했다. 그러면 3개월 이상 되면 이제 이게 예,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이제 평균 임금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경우라면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 이 시점에 딱 끊고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숫자는 1, 5, 3, 뭐, 이렇게 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정산 사유와 담보제공 사유를 명확하게 예, 구분하는 것, 예, 이게 필요하겠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많은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산 정리를 좀 예,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보시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나옵니다. 자, 예,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의 법률의 내용을, 두 가지의 법률의 내용을 하나로 묶은 법률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남녀 고용 평등 부분하고, 일가정 양립, 예, 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법률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남녀 고용 평등에서는 성 차별을 넘어서 성희롱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주는 그죠? 그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출제가 됐었고 근간을 이룹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쪽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라. 그렇죠. 바꿔 얘기하면 애 키우느라고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육아 휴직 조락 얘기. 육아 휴직하느라고 사무실에 안 나간 그 1년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는 가되 근무 시간을 좀 줄여라. 이게 바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에요. 단축. 그래서 이 개념 잡는 거. 예, 요게 이제 근간을 이룹니다. 자, 우선, 예, 147페이지 보시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그래서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서 남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만 있을 뿐이죠. 자, 그리고 148페이지 보시면 4번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그래서 하여선 아니 되고, 두 번째 보시면 예방 교육까지 해라. 어떻게 하느냐? 148페이지 그 하단 뭐 박스죠. 연 1회 이상 해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연 1회 이상 한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50페이지 보시면 거기 모성보호해 놓고 두 번째 배우자 출산휴가 이것도 한번 나왔는데 그죠?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 휴가를 준다. 이거 하나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 지원해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보시면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만 8세 이하 이렇게 이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육아휴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아휴직. 그래서 육아휴직 자체는 알겠는데 여기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151페이지의 5번 지문이에요. 151페이지 5번 지문.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 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실 수 있다 의미 말씀드렸죠? 모르는 옆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얘기예요. 이 근로자가 어떤 근로자냐면 관리사무소 근무자예요. 관리사무소는 근로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기간제 근로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해요. 2년 이하예요. 그래서 이 근로자도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 자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이때 뭘 했어요? 육아휴직을 한 거예요. 육아휴직. 그러면 이때로부터 1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출근하지 않아요. 그죠? 휴직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일한 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보니까 8개월 일하고 여기 4개월 하니까 1년밖에 일한 게 없어요. 왜? 계약은 2년 했는데 왜? 육아휴직을 다녀와서. 그러면 이 육아휴직 기간은 이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시켜요?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일하라 그랬으면 실제로 일한 게 지금 1년밖에 안 되죠? 그럼 1년 더 해야 돼, 이렇게. 1년을 더 해서 여기까지 가면 기간으로 보면 3년이지만 실제 일한 건 여기 1년, 여기 1년에서 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 근속기간에 포함, 근로자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 요 내용은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로시간 단축 볼게요. 그러면 이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큼 하는 거냐면, 요 1년만큼 단축하는 겁니다. 1년만큼을 단축을 하는데, 얼마로 단축하냐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거예요. 15시간이다 그러면 5일 근무한다 그러면 3시간 일하는 거죠. 하루에.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단축하는 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고 단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선택하느냐? 근로자가. 그래서 법에는 정말 다양합니다. 육아휴직 하고 싶으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하고 싶으면 단축하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 그럼 해줘야 돼요. 반반 쓰겠다 그것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다. 그 154페이지에 그 1, 2, 3, 4, 5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반반씩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해를 하셔야 될 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암기라든지 숫자는요 이렇게 몇 번 지문을 보면서 굳어져 갑니다. 잘 틀리질 않는데요. 이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지문은 내가 그걸 알고 있다가도 이해하지 않으면 또 잘못된 답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내용은 어디냐면 153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지문을 이해를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자, 볼게요. 보시면. 자, 이건 뭐 기간제나 뭐 이렇게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고요. 쭉 근로를 합니다. 쭉 근로를 하다가 요 시점에서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평균 임금이 필요로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끝나자마자 그만두지 그리고 퇴사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평균 임금을 지급을 해야죠. 평균 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죠. 그럼 평균 임금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니까 퇴사일로부터 3개월만 필요해요. 이때 받은 임금을 그 기간에 총 일수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단축돼가지고 3시간씩 일하는데 뭘 받았겠어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일한 걸 다 하라 그러면 퇴직금 너무 적죠.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때 평균 임금 여기 그 근로시간 단축된 기간 동안에 받았던 그 기간은 제외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제외하고 3개월이다 그 얘기죠.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때 받은 임금으로 이제 퇴직금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표현이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요때 걸 써라.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그 가족돌봄이라고 나오죠. 154페이지. 예, 요거는 그 동그라미 3번 내용. 예. 요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90일로 한다는 거. 하루, 한 번에 안에서 30일 연장한다. 예, 요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요. 네.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어떤 그 1대1 대응이라면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와의 이 협약, 단체협약이라고 하죠. 단체협약이라든지 또 노동조합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문제,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라는 게 있는데 부당노동행위를 할 때 그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자, 우선 설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은 시군구에 합니다. 시군구.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장이 커요. 공장 1공장, 2공장 두 군데예요. 하나의 노동조합 만들고 싶어요. 근데 두 개의 시군구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 상황인 시 도에 하면 돼요. 근데 두 개 시도에 같이 걸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군구에 하는데 두 개 걸치면 그 상위.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설립이 됩니다. 요거 이제 157페이지 그 하단부에 설립의 신고,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노동자 사용자 단체 간의 협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이것도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해요.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 159페이지 하단 밑에 다섯 번째 줄에 있어요. 그죠? 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자, 그래 놓고요. 이제 거기 보시면 단체 협약 했는데 이 단체 협약의 구속력이라는 얘기 나오죠. 구속력.
요 구속력은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구속력.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이제 복수노조를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근로자 단체가 두 곳이에요. A하고 B. 사용자 단체가 갑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하고 A 간의 단체협약이 있고, 또, 갑하고 B 간의 단체협약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것도 단체고, 복수노조니까, 이것도 단체니까, 서로 사용자 단체하고, 이렇게 단체협약을 맺는 거죠. 이렇게 단협을 하고 이쪽 단협했는데 이 단협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를 때 어떤 걸 적용할 거냐? 그럼 얘는 이거 적용 이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르면 그 중에 하나 구속력을 갖는 걸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럼 누구 거 적용할 거예요? 그때 일반적인 구속력 이야기를 하죠. 근로자 반수 이상이 속해 있는 노동자 뭐 가령 A가 반수 이상이다 그럼 이 A가 맺은 단협을 일반적 구속력으로 적용을 한다 그 얘기. 자, 똑같은 관점에서 지역적 구속력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떤 한 지역에 뭐 여러 개 형태의 이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있다면 그 중에 어떤 걸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가입된 그 단체 협약의 내용을 구속한다 그 얘기죠. 그게 전반적으로 다 미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지역적 구속력 이야기예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반수 이상, 3분의 2 이상 요 이야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 1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노동행위인데요. 그건 이제 160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부당노동행위 자 이렇게 나와 있고 161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섯 가지 경우에 부당노동행위의 사례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당노동행위예요. 그럼 어떻게 구제를 받느냐? 그 이야기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있던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해고 등할 때는 근로기준법이고 부당노동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노동행위가 있다 똑같아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갑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명령을 내리거나 기각을 하겠죠. 그럼 10일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중루에 그럼 재심 판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15일 이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절차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1페이지에 그게 나오죠. 구제 신청해서 사용자는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3개월 이내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구제 명령 인용이 되는 경우와 기각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 자, 162페이지 보시면 구제 명령 확정, 재심 신청, 행정 소송. 뭐 내용은 똑같죠. 그죠? 제척 기간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효력도 똑같아요. ㄷ번 보시면 기간 내 재심을 신청하지 하거나 행정소송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구제명령 기각 결정 또는 재심 판정 확정입니다. 아, 이거 아까도 설명 노동조합 근로기준법에 설명을 드렸는데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내용.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떨어뜨렸는데 이 구제명령의 그 내용은 그 구제명령의 내용은 상대방이 다른 사항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해고 등과 똑같다고 얘기해요. 또 이 구제 명령의 그 효력은 재심을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이게 정지되지는 않아요. 그 효력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요 내용도 우리 부당해고 등 할 때 정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당해고 등과 부당노동행위는 그 절차 제척 기간이 다 똑같고요.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이 내용을 추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시면 벌칙 나오죠. 벌칙. 벌칙까지 보시면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부당 노동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부당해고등과 노동행위 절차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벌칙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벌칙. 부당해고등을 했다. 부당노동행위 했다. 부당노동행위.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이렇게 돼요. 부당해고등을 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부당해고등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부당노동행위를 했는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잖아요. 그럼 부당노동행위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행위를 하면 그렇고 이 행위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노동위원회나 중노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 어떤 결정을 위반하면 이건 더 크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그래서 대신 부당해고 등보다는 부당노동행위가 단체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중하다 혹은 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노무관리 부분을 보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정말 전략적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세한 법령 시행 규칙을 다 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남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 빈도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잘 활용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보험 관리 부분인데요. 이 보험 관리도 은근히 좀 까다로워요. 은근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보험 관리는 조금 쉬셨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력무를 하신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사회보험을 하잖아요. 뭐 신고 납부도 하고 진행을 하시는데 실제 시험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 법령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령 근거한 사회보험 관리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